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비핵화 등 북한 외교에 대해 여러 의문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북한 외교 10월 보고서입니다. 북한은 수년간의 적대적인 태세에서 올해 초 대화 공세로 전환해 미국,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면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에 동의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북한은 종전선언의 첫 단계에 이르는 평화체제를 이루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북한의 태도에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영변 외에 존재하는 핵시설과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양과 핵탄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핵화 시간표와 검증 과정 합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While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and much work to do, we can now see a path to where we'll achieve the ultimate goal, which is the full and final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보고서는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도 공언했지만 그것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외교는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ve seen North Korea has not agreed to those, certainly not publicly nor in writing. 또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정상 간 회담을 추구한다면서 비핵화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